이세이브 시스템즈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낙천 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솔루션이 웹시큐어 5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은 계신데 저희 웹시큐어 5는 U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외표준 기반의 UI 플랫폼들이 클라우드 지원 그리고 이제 어떤 요즘의 개발 생산성, 데브옵스, 애자일한 개발 방법론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비대면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런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UI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과거에 이제 단지 웹에 머물렀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확장성을 가진 그런 요구사항까지도 UI 플랫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 웹스퀘어 5라고 하는 UI 플랫폼, 그리고 W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제 멀티 익스피리언스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프로웍스라고 하는 서버 플랫폼, 이세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웹스퀘어 1.0 버전이 2007년도에 최초 런칭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HTML 4.0대 버전을 꽤 오랜 기간, 한 10년, 12년 정도 쓰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당시부터 이제 웹표준 기반의 그런 이제 플랫폼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쭉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2014년도 3월 달에는 현재 메이저 버전인 웹스퀘어 5를 이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웹스퀘어 5부터는 이제 HTML5 스펙을 모두 지원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버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메이저 버전 도입 이후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서비스 팩 단위로 대규모 기능 개선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과 함께 해온 그런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가보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품, 고객 가치의 디지털화, 그리고 또 비즈니스 관리와 업무 프로세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가. 결국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클라우드라든지 뭐 로봇이나 IoT 각종 기기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기반 어떤 뭐 AI를 위한 또 AI를 통한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자 단말 입장에서는 과거 PC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웨어러블 기기들 또 AR, VR과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터치 기기들, 영상 기기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를 엮어주는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UI 플랫폼. 이러한 부분들이 꽤 중요하게 요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UI 플랫폼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이제 UI 플랫폼이, 엔터프라이즈 기반,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되기 위한 그런 이제 요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그 시장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요구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신기술들. 여러 가지 이제 IoT 기기들, 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분석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말의 측면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또 각종 IoT 센서 기기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과 신기술에 대한 활용,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줄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들, 기업이나 기관에서 쓰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그 화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순한 화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순한 화면들을 빠르게 찍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또 빠르게 그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업체라든지 이제 전문 개발 조직에서는 HTML5 기반의 그런 이제 웹표준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UI 플랫폼이 이제 필수로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이제 저희가 바라고 있는 방향성은 MXDP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터치, 보이스, 영상, 그리고 제스처와 같은 그런 이제 입출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멀티 익스피리언스를 위한 개발 플랫폼이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MXDP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MXDP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네 가지 정도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개발 기능이라고 하는
뭐 iOS나 안드로이드 등의 이제 모바일 웹을 만들고 또 웹앱, 모바일 웹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 또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 PWA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 또 반응형 웹이라든지 적응형 웹을 구현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필수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네이티브한 기능들을 잘 융합해서 편리하게 쓸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AR, VR 기기들, 또 IoT 센서들, 또 인공지능 관련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융합이, 그리고 또 관련한 연동 개발이 필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MXDP의 주요한 역할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저희 이제 웹스퀘어라고 하는 UI 플랫폼과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위에 있는 세 줄입니다. 아직 이제 AI나 아니면 이제 IoT 센서, AR, VR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이제 주요한 요건들,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면은 아직까지도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전환 얘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예산을 이미 받아서 수행을 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티브엑스라든지 뭐 실행 파일, 그리고 기존의 리아 솔루션들을 다 이제 웹 표준 기반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발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이제 이런 액티브엑스 플러그인들, 특히 이제 플렉스 같은 뭐 이런 과거의 시스템들을 개편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웹 표준 기술로 다 대응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상의 기능과 성능들을 웹 기술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에 대한 성능 부분입니다. 기존 이제 CS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리아 솔루션들이 제공하던 그 이제 최초 설치는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렌더링 속도들은 충분히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성능을 이제 눈높이로 보고 웹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성능에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미 그러한 부분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부분적인 영역만 빠르게 렌더링을 하고 이제 한번 받아온 캐싱한 리소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캐싱을 안 하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받는 과정에서도 분할 전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전송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이제 각종 브라우저, 특히 이제 5대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러한 브라우저 안에서 로딩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또 이제 저희 플랫폼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내재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은 우리가 바라보는 가지고 다니는 기기들, 뭐 업무용으로는 PC를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ODS라고 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SFA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블릿과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에 고정좌표 방식으로 화면을 그리다 보면은 각각의 해상도별로 파편화된 그런 화면들, 화면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웹 표준 기술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입니다.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과 그것들을 또 반응형 웹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웹이라고 하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에 그러한 기능들을 자동화한 기능을 탑재해서 가로로 길어지는 형태의 그런 이제 컴포넌트 영역들, 그리드나 테이블이나 뭐 이러한 형태들을 자동으로 지금 보고 있는 해상도에 최적화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웹이 아닌 웹과 조금 동떨어진 그러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레거시 하드웨어, 그러니까 과거에 쓰고 있던 연결해서 쓰던 그런 이제 하드웨어나 아니면 CTI 솔루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쓰는, 그러니까 웹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인 HTTPS, HTTP, 그리고 웹소켓과 같은 이런 표준 프로토콜을 이제 몇 가지밖에 쓸수 없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 TCP/IP 통신을 하는 EAI와 같은 이러한 이제 솔루션들과의 연동, 그리고 이제 타 어떤 어플리케이션, 데몬과 프로세스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UI 요건 안으로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2015년도 SK텔레콤, 이라고 하는 주요한 어떤 그런 이제 저희 고객사 프로젝트 이후로 이런 이제 주변 기기에 대한 연계, 각종 또 이런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로컬 자원에 대한 제어,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기존의 DLL이나 이제 OCX 같은 이런 드라이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변경 없이 외표준 환경과 연계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많이 나온 요건이고 이미 잘 대응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인데,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되고 또 이제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MSA다라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 단위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백엔드 서비스들은 나눌 수 있지만 UI 쪽은 그 서비스 UI라고 하는 이러한 쪽은 여전히 모놀리틱한 이런 환경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고 이제 사용자별로 여러 가지 어떤 기기로 접속을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한다라고 해도 최근에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되는 이런 UI들이 단지 모놀리틱한 단일화된 그런 UI에서의 어떤 처리들이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서비스별 배포라고 하는 애자일한 그런 환경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넣고 있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적인 기능은 기술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UI와 백엔드 UI, 프론트엔드와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들이 하나의 셋으로 독립적인 변경이나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컴포지트 UI라고도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아키텍처적인 그런 UI 지원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검증을 했고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적용을 위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UI 요건들이 이미 이제 화면을 잘 그려내느냐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아키텍처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이런 이제 최신의 어떤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UI 플랫폼은 웹시큐어 5라고 하는 이름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에서 한 700여 개 고객사, 그리고 한 2000여 개가 넘는 시스템을 이미 이제 웹시큐어 5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신데, 저희 웹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의 컨셉, 저희의 컨셉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웹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쉽게 개발하고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하자. 그리고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함으로써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라든지 외부 솔루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아키텍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UI 플랫폼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안에서 이제 신기술에 대한 적용들, 또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를 잘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또 마이크로 서비스를 대응하는 그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적인 이제 아키텍처 부분들, 또 애자일한 그런 이제 개발 방법론, 또 DevOps 운영 조직들을, 개발 운영 조직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좀더 쉽게 화면을 그려내고 또 이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신속한 개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4년, 15년 정도를 이제 웹표준 기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시장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최근에 런칭한, 정말 최근입니다. 3월 30일에 저희가 이제 런칭한 그런 서비스 팩 5인데, 주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는 MSA에 대한 대응으로 메시지 브로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아키텍처의 어떤 기술을 추가를 했고요. 컴포넌트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이제 아키텍처에서 모듈화한 아키텍처로 변화를 했고, 성능이나 최적화를 위해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이미 서비스 팩 4에서 완성을 했는데, 그것들을 좀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부분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제 화면을 그려내고 거기에 이제 코딩을 하시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개발 생산성 그런 기능 개선을 위해서 레이아웃 매니저, 또 웹스퀘어 디자인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SI 업무를 하시는 그런 이제 개발 조직에서는 가장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공통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공통 개발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템플릿이나 아니면 샘플 소스 형태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컴포넌트화해서 이제 컴포넌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얻게 되는 효과는 공수 절감 효과입니다. 그래서 공통 개발자에 대한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팩 5, 웹스퀘어 5의 서비스 팩 5가 지향하는 바는 멀티 익스피리언스 U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특장점을 좀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MSA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도메인들, 그러니까 원격지에 나눠져 있는 화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컬이라고 해도 이제 타 화면들을 불러다 쓰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코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API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지 브로커라고 하는 허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이 허브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 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어떤 데이터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화면들이 로딩이 될때 동일한 이제 SQL 엔진을 이제 구동시키는 화면이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메인 도메인 안에서 딱한 번만 엔진이 로딩이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브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한 리소스들만 가져오게 되는 크로스 MSA 리소스 쉐어링이라고 하는 기술, 이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화면 간에 종속성 없이 공개되어 있는 API들을 자동완성으로 호출해서 필요한 파라메타를 넘기고 원하는 그런 리절트 셋을 받아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저희가 서비스 팩 2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서비스 팩 4,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2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SP4라고 하는 2019년도에 이제 비로소 완성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비스 팩4 이후의 버전들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화면 로딩 속도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을 굉장히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기능들, 운영 성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성능을 위해서 요즘 이제 많이 쓰시는 웹팩과 같은 그런 이제 모듈 번들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또 내재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 WPEG이라는 이름의 기능은 이제 XML로 실시간 렌더링 되던 저희 이제 웹스퀘어 리소스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브라우저 아니면 유사 브라우징 모듈들의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리소스들을 번들링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 도구 내에 포함된 기능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파일 크기, 이건 이제 구간 통신을 좀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또 화면 로딩 속도를 이제 크게, 특히 이제 IE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굉장히 크게 감소를 시킵니다. 한32% 정도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리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이제 약간 감소를 시키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시간 렌더링, XML에 대한 실시간 렌더링 기술로도 충분히 많은 부분 충족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좀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빌트인된 공통 업무 이제 UDC라고 하는 점은 공통 업무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UI 소스 샘플들을 통해서 제공하던 기술들이 각각 컴포넌트화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공수를 잡을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공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서 꽤 많이 이제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봤던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스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들, 필요한 유형들을 매핑해서 이제 화면, 정형화된 어떤 패턴 아니면 룰을 매핑해서 화면을 완성하는 그러한 기능들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더 어떤 인공지능적인 그러니까 AI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좀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단계이고, 이미 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문을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들에 있어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초기적인 버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개발 도구를 가진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이제 일반적인 개발을 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위자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과 템플릿들을 선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로 된 아니면은 설정 파일로 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 도구대에 이런 어떤 마법사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유형들도 있고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어떤 이제 템플릿화한 그런 유형들도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떠한 해상도를 임계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형의 적응형의 기술들을 쓸 것인지 이런 레이아웃 구성을 하게 됩니다. 뭐 상단은 어떻게 할 거고, 하단은 어떻게 할 거고, 아니면 뭐 단일 프레임으로 한다든지 이런 프레임에 대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 레이아웃 위자드와 레이아웃 템플릿만 가지고도 별도의 코딩 없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분들이 개발하시는 화면 개발 영역입니다. 이 화면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은 별도로 개발할 필요 없이 이러한 이제 컨텐츠 영역, 화면 컨텐츠 영역만 개발하면 되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테스트까지도 하나의 툴 안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로우 코드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기대 효과들은 사실 개발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속도나 안정성을 통해서 이제 믿고 쓸수 있는 솔루션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내 30대 그룹사의 한 76%가 이제 저희 웹스퀘어를 활용하고 계시고 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중 은행 중에 15개 은행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안정적인 레퍼런스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라고 하는 사실 여기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매년 여러분들이 하시는 PC나 이제 모바일 특히 PC 가지고 많이 하시죠. PC 가지고 하시는 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꽤 오래전 버전이 웹스퀘어 2.0으로 일부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차차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러한 대국민 서비스들, 또 은행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뱅킹,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계 사이트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겪는 홈페이지들, 또 이제 정보 개방을 위한 그러한 이제 홈페이지들, 사이트들을 웹스퀘어로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퍼런스들이 보면 대략 한 700여 개 고객사, 그리고 한 2000여 개 어떤 단위 시스템들에서 이제 구동이 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관점의 이제 솔루션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웹스퀘어와 결합을 해서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러한 영역인데, 저희가 이름 붙이기로는 이제 W매트릭스라고 하는 이제 앱 플랫폼입니다. 유니버셜 앱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3세대 앱인데, 간략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세대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모바일 기기들,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기기들에서 동작하는 그런 이제 네이티브 앱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웹표준 기술을 활용한 네이티브를 연계하는 기술들을 활용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윈도우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 리눅스 플랫폼 또 맥에서 사용하는 맥 OS 이러한 어떤 플랫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웹표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범용적인 플랫폼들 유니버셜한 그러한 플랫폼들의 네이티브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하되 이러한 어떤 네이티브 기능들 연계에 있어서 일일이 날코딩이 아니라 플러그인화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선택만 하게 되면은 플랫폼별 자동 빌드가 되는 이러한 이제 앱을 자동 빌드해서 생성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이 좀 필요하게 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W매트릭스의 주요한 기능들은 아까 웹스퀘어와 같은 UI 플랫폼을 가지고 앱 컨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네이티브한 기능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2단계에서 네이티브 개발을 통해서 플러그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런 앱에서 사용하는 호출하는 특히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는 네이티브 플러그인들을 저희 이제 관리자 화면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보통 하기보다는 운영이나 유지보수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앱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플랫폼에 쓸 것인지 플랫폼별의 어떤 버전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스크립션을 입력을 하게 되고 플랫폼 정보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앱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 코딩이 들어간 부분은 앱 컨텐츠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네이티브 플러그인 선택과 자동 빌드와 앱에 대한 어떤 다운로드. 물론 이러한 다운로드는 프라이빗한 그런 이제 URL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공개 앱스토어 같은 이러한 데다 올려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 macOS, 그다음에 윈도우 플랫폼까지도 확장해서 쓸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수를 줄일 수 있는 특히 운영 유지보수 조직에서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범용적인 유니버셜 앱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구성을 보면은
실제 구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여기서 가져오는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W매트릭스 앱이라고 하는 앱 간의 어떤 쉐어링, 미러링과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이제 디바이스나 OS 그리고 플랫폼 해상도에 대한 처리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리적인 개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빌더와 관리 도구 그리고 공유와 협업 도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특히 개발 조직이나 운영이나 유지 보수를 하는 조직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모바일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윈도우 플랫폼을 태블릿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네이티브한 기능들을 변경이 있을 때 어떻게 또 그걸 빌드해서 처리할 것인가? 그 네이티브 개발자들을 이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W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이티브 기능들을 모두 플러그인화해서 이제 관리 도구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연동 작업을 저희가 해드리고 이 연동된 플러그인들을 쓸지 말지를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쓸지를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앱을 빌드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하나의 앱, 그러니까 웹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앱 네이티브 기능을 연기하기 위해서 저희 W 매트릭스를 이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앱을 빌드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술자, 네이티브 기술자들을 이제 없이도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빌트인 된 이런 플러그인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플러그인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기기가 제공하는 센서라든지 네이티브 기능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서드 파티 솔루션과의 연계도 뭐 보안이라든지 OCR 기능들, 그리고 또 간편 인증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특징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쉐어드 서비스라고 하는 미러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PC 사용자가 이제 업무 영역을 보다가 부분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제 모바일 사용자가 아니면 이제 고객이 무언가 이제 액션을 줘야 되는 부분들, 상호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분적인 영역을 쉐어링해서 컨펌을 받고 뭐 전자 서명을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화면을 쉐어링하고 미러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W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 또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이제 연동 그리고 이제 공유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가의 어떤 기능들 아니면은 이제 뭐 카드 측발기라든지 이러한 기능들, 기술들 아니면 장비들을 중앙에 놓고 여러 군데에서 접속을 해서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기에 대한 협업, 연동을 지원하는 이런 쉐어링 서비스도 이제 W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순 화면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 쉐어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W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부분은 요즘 가장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그 니즈들을 테크니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필드에서 이미 검증을 하고 많은 기업에서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옵스라고 하는 이제 저희의 이제 서버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03년부터 프로옥스라는 이제 서버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버전이 클라우드나 아니면 스프링 부트 환경을 위해서 2019년 6월에 프로옥스 5라고 하는 이제 스프링 베이스로 이제 변경한 그러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환경, 실행 환경, 관리 환경, 그리고 또 최신 트렌드적인 어떤 그런 클라우드 환경,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이제 한세건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농협은행의 이제 국외 인터넷 글로벌 뱅킹이죠.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이 현행 버전을 출시하다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 레퍼런스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레퍼런스인데 농협은행의 이제 국외 인터넷 뱅킹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카드의 디지털 채널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웍스 5를 이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이라고 하는 2020년도 이제 10월달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의 창구 단말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윈도우 태블릿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백엔드랑 연계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서버 프레임워크 영역도 이제 UI 플랫폼뿐만 아니라 서버 프레임워크 영역도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쭉 소개해드렸던 어떤 UI 플랫폼의 역할들,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이제 자동으로 빌드하고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로우 코드를 위한 그러한 또 멀티 익스피리언스 UI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이제 웹시큐어와 W매트릭스 그리고 서버 프레임워크인 프로웍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업무 시스템, 기관의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가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품 소개를 좀 마치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